사우님 나가십니다. 무쇠 카드 최적화 꽃샘추위. 100년 퍼즐. 아, 단추도전. 냉정함 스택 터보. 딜카드 안나오나? 엘리트 잡아야되는데. 왜케 나중에 쓸 카드가 먼저 나오냐. 혼돈? 엘리트 조금 이따가 가야겠다. 이둠 고체. 홀로 후파. 아, 카드가 왜 이타쿠로 나오지? 이거 엘리트 어? 공격 카드가 나올 거 아니야. 딜카드 안주고 이렇게 놔버리면은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야, 아, 뭐 켈리야. 아니, 이게 뭐야. 공격 카드 안 주다가 유성 타격을 준다고. 모래시계는 진짜 좋긴 한데 소비 융합. 아니 공격카드 왜 안주어? 어떻게 살아남을 하고. 아니 이 덱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 소비 일제 사격 끔찍하구만.
사격으로 때려잡아야 돼? 뇌우? 소비 뇌우. 와, 끝까지 공격 카드는 안 주네. 이거 보스 잡을 방법이 없는데. 오, 아무 구체단. 잡나? 이걸 잡네. 창공 핵분열 버퍼. 핵분열, 분열 핵, 핵분열 유성 타격, 뇌우 핵분열도 되고. 소비 핵분열 끔찍. 이거는 룬피해야 뇌우 킬 각보겠는데. 트위키 어디간? 상점 빨리 보자. 후파, 어둠, 꽃샘추위. 소비, 어둠, 이중시전 이렇게 돌릴까? 룬피가 또 어둠 돌리기에는 되게 좋지. 와우. 아이, 쓰레기 이벤트 떠서 어둠 강화 못했어.
아야. 최적화 도약. 지금은 농약 도약이랑 수비풀이랑 방어도 1밖에 차이 안 나지. 드라고인즈님 반갑습니다. 어우 극혐. 아야 아야 아야. 이러면 또 불에서 사야 되네. 데디! 빙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배우! 룸피도 있어. 근데 그 전에 뒤질 듯. 켈리도 있어, 근데. 오래 못 산다는 것만 빼면 좋네. 룬 축전기에 소빙 있고, 룬 피라미드에 어둠 있고, 빙하에 캘리퍼스 있고, 아이스크림에 핵분열 뇌우 있고, 이거. 근데 뒤짐. 갓댁인데 갓댁 아님. 홀로그램 강화일까? 핵분열 태보 룸피니까 태보 코스트 다쓸수 있겠지? 야, 쟤왜 이렇게 세게 때리냐? 아, 뇌우 남겨놓을걸. 뇌우 멸시. 야, 뇌우 없으면 뭘로 킬 갖고냐? 야, 잠깐만. 뇌우 약간 꼴 보기 싫어서 태웠다. 이렇게 코스트 계속 불리다가 뇌우 한 방에 끝내면 되겠네.
강보험식은 필요 없었고. 아, 터보 써도 되는구나. 소비 좀 더 써놓을까? 굳이 안 쓸 필요가 없네. 지금 발현 데미지가 15. 15 맞지? 필요 없지 않나? 룬 측정기니까 핵배터리 엄청 좋겠죠? 핵분열 빨리 강화해야겠네. 아 이거 심장 때려서 해야지. 전타 먹으면 가능. 아무런 직다. 아직 모르는 것 맞지만 어느 정도 알 것 같긴 한데. 엘리트에서 죽을 가능성도 다분하지 않나? 소비 축산기. 사과술이 있으면 좋겠다. 어둠 제귀 아니면은 컴파일러 들어볼까? 덱을 어둠 강화해서 어둠을 쓸까? 컴파일 들어. 들어 챙기긴 해야겠다. 소강봄 엘리트 저거 어떻게 하지? 이규준? 규준은 저거 룬피 때문에 안 되지.
편리즘. 아니, 이렇게 보면 센것 같기도 하고, 대기, 어? 일제 사격? 지금, 뱀녀 나왔을 때, 딜도 이렇게 너무 없는데. 뒤지기 싫으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물론 뱀녀가 나올 수도 있지. 안 나왔다. 얘는 일단 냉기 소비로 수비만 다 갖춰놓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애기는 해. 모래시계로도 잡을 수 있다. 게다가 난 캘리퍼스도 있으니까. 켈리보다가 뇌호킬 갖고죠. 몇댐 들어가냐? 13. 아직 한참 남았네. 다음 턴에 쓰면 되겠다. 도도도도도도도도. 핵분열 강화를 해야겠지? 백소? 백소 메아리강. 창공지능강. 백소특. 헬로월드임. 와, 창공. 룬피 창공 에반데. 창공 또 나왔어. 재활용이다. 룬피 재활용. 룬피 재활용. 맨들맨들한 돌. 못 먹지 이거는. 아, 안 돼. 어떡함? 님들 저 어떡함?
좋아. 이제 소비 쓰고 켈리 보고. 이 정도면 할 만하구만. 덤벼 자식들아. 도도도도도도. 뭐야? 소리 좋다. 재활용 나온 거는 진짜 좋네. 심지어 아이스크림도 있어. 부상 열릴 중. 어둠 저거 언제 강화지? 어둠은 굳이 강화해도 되려나? 뭐 강화하지? 판금 케이블 좋다. 강화 못하고 자야 될 것 같은데. 체력 상태가. 이번 판은 유물빨은 그냥 오지는구만. 아, 왜 이렇게 답답하게 흘러가냐. 핵분열 강화해야 되나? 엑스 재활용하면은 현재 에너지 2배죠. 강화된 거 기준. 그냥 현재 코스트라고 생각하세요. 엘리트 볼까? 머버리 켈리 봐야 되죠? 소비가 버린 카드 더미에 있고. 축전기 뽑고. 소비 빙하 터보 20 강몸. 이제 소비는 안 쓰는 게 이득인가?
지금 어둠 강화하면은 딜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닌가? 룬피라서 이중시전 딱딱 맞게 넣어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애매한데. 알뜰하게 생겼네. 다가다가다. 차야 될것 같아서요. 뒤질 것 같아서. 상태 이상 거는 뭐 없지. 지금 어둠의 족쇄 절대 못 쓰네. 아이, 드나스 언제 잡냐, 저거. 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혼돈. 이제 어두운 곳에 쭉 들어가면은 드나스는 잡았고, 룬피라미드요. 아, 달팽이네. 켈리로 잡기 제일 쉬운 애 아니냐? 소비 냉기 요렇게 가자 일단.
내가 못하겠어, 웃겼다 지금. 아니 소비 왜 덱 맨 밑에 있어? 빨리 안 나와? 달팽이 허접색. 이제 그냥 버티다가 뇌우 한번 쓰면 기억나는 거 아니야? 태고 슬더스 M의 미래. 뭐 강화지? 순수 어둠 홀로그램 축전기. 축전기도 거의 밀집 3급인데 으둠. 핵분열은 아 핵분열 강화할까? 핵분열 강화하면은 확실히 템포 빨라질 텐데. 조금 빨리 세져야 될것 같아서. 심장이 두 번째 턴, 세 번째 턴에 졸라 세게 때리잖아. 실명. 눈할보다는 실명이 좋을 것 같고요. 파워 물약도 방법일 것 같고. 창방은 눈 멀게 하기 힘든. 짱성 갓격. 아이 방패가 밀집 깎어 졸라 싫어.
킹박집, 갓박집, 백소? 백소밖에 없나? 아니면 추위? 태보? 백소? 뭐라도 남아줘야 될것 같은데. 대기 아직 약해서. 야, 첫 턴에 이렇게 잘 주면은 도박집 필요 없잖아. 야, 쓰레기 카드 줬어야지. 이거 다 써야 되는 거잖아. 와, 도박집 한 번에 쓰레기로 만드네. 한 번에 룬 12면체로 만드네. 전기 좋다. 어족은 아껴도 되겠죠? 아, 역학이 나와. 아이, 화상 태워야 될 거니까 순서 남겨야 되나? 저거 남겨놓으면은 드루 손해보는데. 냉기고체 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냉기고 체가 나와. 캘리퍼 써봐야 되는데. 아, 냉기고 체 싹 다 밑에 깔려있었어. 방어도를 더 보는 게 맞겠다. 나도 요 태웠지.
잡은 것 같은데. 이제 빨리 딜 넣어야 돼, 지금. 딜 타이밍인데. 아, 진짜. 딜 타이밍이라고 빌어볼 거. 잡았네요. 이중시전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유성 타격으로 마무리할까? 근데 그래. 안 되나? 되지? 안 되네. 1 모자라네. 아, 됐어. 어둠에 휩싸여 사라져라. 강했다. 유물이 강했다. 켈리, 룬피, 룬축전기, 디스크, 아이스크림, 핵배터리, 망고, 판금 케이블. 걸을 타선 없죠? 도박집은 아무것도 안 했죠? 베어의 행운집. 이거, 저거, 신게노삼에 있는 그 베어 말하는 거야, 혹시? 안 돼, 곰. 살았다. 아, 맞다. 100년 퍼즐도 좋았어.